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네이버 금융 노바렉스 편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는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기업으로 포함된 회사예요, 노바렉스. 제가 그 포브스 선정 200대 기업의 국내 기업 18개 중에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는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있어요. 자, 10년 차트 쭉, 18년에 상장을 해서 쭉 가다 이때가 신고가를 찍고 2020년 8월에 신고가 찍었네. 이때 왜 찍었지?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3,400억, 상장 주식수가 900만 주. 900만 곱하기 37,950원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안 되고 시가총액을 봐야 돼. 가격을 보면 안 돼. 가격이 만약에 이게 3,795원이다. 근데 주식수가 9천만 주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3,400억이야. 이게 만약에 379원이다. 와, 싸네. 그런데 주식수가 9억 개야. 9억 주야. 그러면 시가총액이 또 3,477원이 똑같은 게야. 그러니까 시총을 봐야지. 주가, 지금 현 주가를 봐서는 안 된다. 자, 넘어가고. 자, 뉴스 볼까, 뉴스. 자, 뉴스 뭐 있노? 보자. 락티움 판매, 락티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 락티움이 뭐였더라? 갑자기 헷갈린다. 락티움 그거 했나? 잘때 조금 이렇게 좀잘 자는, 잠잘 오는. 락티움 전년 동기 대비 락티움 판매 고객 중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들을 영업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잘 팔렸다. 이렇게 한국인성공사 프로바이오 뭐 이렇게 뉴스 나오고 또 노바렉스 구조적 성장하는 건기식에 맞는 공장 10월 17일 뉴스예요. 설립된 OEM, ODM 다양한 제형 포장 뭐든지 소화 이렇게 캐파 증설과 장별 개별 인증성 노바렉스. 노바렉스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기식 전방 시장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전방이 제일 앞에, 후방. 아, 헷갈린다. 통과. 매출액이 연평균 6.7% 성장. 젊은 층 소비층도 늘리고 있다. 공장 합산 1공장, 2공장, 3공장, 1500평, 1500평, 1500평. 작은데 4공장 콱 늘려놨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4.8% 2020년 4.8% 5등에 6등에 6등 1등 기억 안 난다. 종근당이가 아 그거 담배 인삼공사 1등 2등 종근당 3등 뭐 유한양행 뭐 한미 뭐 이렇게 해가 5등 6등인가 5등인가 그래요. 노바렉스가 그 중에 1등. 그리고 단일 품목 중에 제일 많이 개별 인증형 받은 종목 가짓수가 제일 많은 게, 그거 뭐야, 노바렉스 36종. 엄청나죠? 노바렉스는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그래, 자, 종합정보 받고, 요건 나중에 볼 거고, 노바렉스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나오는 게 네이버 금융에 나오는 업종 평균이 107배가 얘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바이오팜, 얘들하고 비교하면 되나? 이거 건기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거지. 자, 1년 수익률은 86%. 권석형 외 7인이 37%의 대주주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KB 자산운용도 5% 지분 공시를 했고 신영자산운용도 5% 자산 그거 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5% 세 팀이 나왔네. 이런 거 왔으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그냥 요것만 봐도. 자,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대신 개발해주는 ODM, OEM 사업 주로 하고 40여 개국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요거는 뭐 이거 볼줄 모르고. 자, 연간 15년부터 800억, 700억, 800억, 1000억, 1500억 지금 거의 분기별로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매출 올리거든. 볼까? 500억 가까이 올리잖아. 500억, 600억, 500억. 그만 500억만 잡고. 그만 지금 3분기까지 나왔으니까 5, 4, 4, 4분기까지 2000억, 5, 4, 20, 2000억, 2000억만 잡아도 계속 우상향 맞지 매출. 그럼 영업이익은 100억, 100억. 90억, 110억, 160억, 200. 지금 영업이익이 198억 나왔거든. 5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 아니다. 60억 가까이, 638, 7, 37, 21, 70억, 65억 가까이 나왔다. 맞다니까. 내가 방금 공부했잖아. 60 몇억, 맞지? 그러니까 평균 60 몇억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한 250억만 잡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억 나누기, 아니다. 지금 시총 나누기 250억, 250억 곱하기 10만 하더라도 15, 그, 3,400원 나누기 250억 하더라도 멀티플이 한 14, 5 정도밖에 안 된다. 영업이.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각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거지. 너무 비싸게도 아니고 너무 그 정도 이 정도면 너무 비싼 건 아니지 맞지? 그렇게 볼수 있다. 당기 순이익은 145억.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차이 날수 있는 게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 기타 수익, 기타 금융이익, 금융수익, 그러고 세금을 빼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다. 영업이익은 평균 주량, 당기 순이익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 45억 변동 없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계속 플러스 잘 되고 있고 올해도 플러스 돼 있었어. 그리고 투자는 잘 하고 있었고 재무활동은 올해는 별로 갚은 거 없었고 설비 투자 되고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217억 올 상반기에는 이자 발생 부채가 안 나왔네.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10%한7% 정도 그랬고 ROE가 16% 정도 나왔다. 내가 계산했을 때는 EPS는 14, 11 이런 식으로 나왔고 14 정도. 그럼 목표 주가가 45,000 돼 있네. 저들 걸 믿을 거면 안 되고 자 기업 개요. 청주시 오창 락티움 제품 개발하고 하니까 얘들은 상품 팔고 이런 매출이 거의 없고 제품기를 만들어주고 한 그런 거니까 코셔 인증은 이슬람이야 이거 저기 어디고 유대교 율법에 따른 그거 생산 기준이고 할랄은 저기 이슬람교 율법에 따른 그거 그 돼지고기 안 들어가고 돼지고기 만들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해서 만든 거고 할랄과 코셔 인증도 획득했다. 얘들은 좋다. 매출은 아 연구개발비는 1.6% 정도 매출에 한 20, 30억, 20억 정도. 그리고 평균 건성률은 3년 11개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상품으로 제품으로서는 루테인, 지아잔틴 163, 5대1 뭐 5대2 비율 이렇게 수출은 아직까지 좀 약한데 한 2% 2% 정도. 상품은 얘들이 그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제품의 매출로 거의 다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한2% 정도면 거의 무시할 수준이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자, 재무 분석 들어가면은 이거 다 뻘건 게 없으니까 이건 볼 것도 없고 분기 결로만 봐도 재무 상태 분기 결로만 봐도 자, 봐봐. 자산 계속 증가하고 있지. 부채 증가하다가 좀 멈추댔지. 증가한다라는 게 1000억 밑으로서 자산보다는 부채가 낮잖아. 그럼 이거 부채 비율은 뭐야 이거? 부채 비율 81%. 80. 아 여기네 여기 쏘리 쏘리. 그럼 성장 지표 유형자산, 무형자산, 총자산, 총자산이 이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유형자산 증가율 증가율은 13%. 자기 자본 증가율은 6.7% 변동이 없지. 자기 자본 증가율.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보면은 얘들이 상품 아 이거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자. 현금 흐름표. 당기 순이익 캐파 보통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계속 마이너스 되지 않고 계속 그래도 플러스 요 마이너스 한 7억 정도 됐네. 4분기에. 그렇지만 요거를 1, 2, 3분기 다 합쳐야 되니까 플러스겠고 캐펙스 설비 투자. 요거 설비 투자 맞지? 요거 증가됐고 당기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64억, 59억 이런 식으로 보통 수정 주가, 적정 주가고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왔다. 투자 지표 요 이제 투자율을 한번 볼게. 수익성 봐봐. 이건 매출 총이익률은 판관비 빼기 원가를 뺐을 때79% 정도가 쓰였다. 20% 남는다. 20% 남고 20% 남고 19% 남고 17% 남고 2020년에는 이게 잘 나왔기 때문에 2020년 거를 보면은 눌러보자. 2020년에도 원가는 똑같이 거의 한 16%에서 원가란다.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17%에서 남는다. 아 여는 판관비 아직 안 뺐는 거. 판관비 빼면은 최종 뺐을 때 영업이익이 한 11% 10% 때를 유지하는 거지. 10% 초반 딱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순이익률이 거기서 또10% 초반 아니면 9% 후반 10% 초반. 그리고 ROE는 11 정도가 나왔는데 왜 이리 넘노? 11 정도가 나왔다. ROA는 Return on Asset 자산으로 순이익 나누기 자산하면 Return on Asset ROA 계산할 수 있고 ROIC는 나 계산 뭐 하겠다. No Plan 계산 뭐 하겠고 볼지도 모르겠고 EBITDA 마진율도 내볼줄 모르겠고 자 이렇게 자 봐봐 영업이익률 매출액 꾸준히 올라가고 영업이익률 올라가고 순이익률도 올라가고 자 볼까? 당기 순이익 자쫙 증가하고 있지. ROE도
증거 ROE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다 그랬잖아. 자산도 높아지고 ROIC도 투자 자산도 올라가고 있고 다 좋은 거지. EPS 15년대 1200원, 1200원, 1000원, 1100원, 1600원인데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지. PBR은 계산하는 법이 BPS 나누기 주가, 지금 주가. BPS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자본 나누기 주식수,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BPS가 나와. 몇천 원 나와. 요걸 가지고 지금 주가에서 나누는 거야. 19년. 좋아. 그러면 말고 요거 분기 걸로 보자. 분기 걸로 보면은 BPS가 13,000원 나왔어. 13,000원 나오고 지금 주가가 3만 원이니까 3 정도 나오잖아. 3. PBR이 3. 자본 대비 PBR이 9 나오. 아, 3 나오지. 어, 맞지? 그러니까 이 PBR이 낮는다라는 거는 내 자산 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자본 나누기 주식수잖아요. 자본.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눠서 그게 지금 주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 자본이 회사가 무너진 하더라도 이게 PBR 1이 기준인 상태에서 1보다 낮으면은 돈을 더 줘. 지금 당장 회사를 처분하더라도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PBR이 낮은 걸 자산주라고 볼 수도 있지. 자산이 땅 많은 것들. 땅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설명이 뭐 하겠니? 시간 지나면 설명이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PBR이 낮아도 저평가로 같이 받을 수 있지. 왜? 기존에 버는 것보다 나중에 혹시 기계를 처분하든지 땅을 처분하면 그 돈이 확 올라오잖아. 순이익으로. 그거는 뭐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PBR이 낮은 거를 자산주로 볼 수도 있다. PBR이 1점대, 0점대 엄청 많잖아. 0점대. 그래, 요거 말, 요거 다음에 PBR 낮은 거 이상한 거 한 개 할 건데, 그때 또 이어가 볼게. PBR이 1이 기준이 있을 때 1보다 높으면은 회사를 처분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거는 별로 없는데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1보다 이하 되면은 내가 만원 투자했는데 15,000원 주고 17,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막 그럴 수도 있다. 왜? 회사 정리하니까 돈 더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주 한 분당 돈 더 가져가세요. 이래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성장성. 성장 순익 영업 매출 증가율 2020년 9월에 꼬꾸라졌는데 뭐 이거 꼬꾸라졌다라는 게 뭐 마이너스 됐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꼬꾸라졌지는 않을 거니까. 영업이익 증가율 이렇게 올라가고. 안정성. 이게 뭐 불안하나. 부채 비율 80% 괜찮잖아.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50%. 비유동부채 1년 안에 갚지 않아야 될 부채가 29%. 그래 합쳐가 80%인 거야. 괜찮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이자 발생 부채. 그렇지. 이자 발생 부채 460억. 200억에서 460억. 460억이라는 건 이자를 460억만큼 내야 되는 거지. 순부채는 125억이고 이자를 내는 거는 460억. 이자가 발생되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자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이익률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면 이자 비용이 뭐 한 2% 3%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이익률이 한 2% 1%야. 그런데 순이익이 뭐 한 50억도 못 버는데 이자를 한 80억 정도 내야 돼.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회사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이자 내는 게 조금 더 적게 내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은 걱정 없는 회사겠지. 그러고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 그런 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겠지. 맞잖아. 나는 그런 기준, 그런 거를 기다리면서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은가를 찾아서 점수를 매기는 것 뿐이고, 다 좋은 회사지. 다 좋은 회사. 그냥 나만의 그냥 점수를 매겨서 그냥 골라짓는 거지. 이 회사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나한테 얼마나 더 빨리 더 여유로운 걸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확률이 큰가를 찾는 거고, 찾고 있는 거지. 나쁜 회사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덜 실패할 수 있는 회사. 더 빨리. 노바렉스, 동성제야, 효원글로스, 테라젠, 이텍스. 이거는 그냥 제약회사인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볼까? 시총은 다 비슷해. 시총은 다 비슷하고 매출액은 1,500억, 800억, 800억짜리 4,000억, 1,300억, 4,000억이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볼게. 16%, 어이 괜찮네. 어이 뭐고? 휴원 글로벌. 글로벌 만드나? 순이익이 12%고 ROE가 17%네. 부채비율 27%, 어이 괜찮다 이거. 이런 거 괜찮다. 맞지? 휴원 글로벌. 테라젠 이텍스도 부채율 66%에 ROE 40%나 돼? 영업이익률 2%, 순이익률 30%잖아. 이런 거는 영업이익률이 2%인데 순이익률이 31%라는 거는 뭔가 팔았다는 거야. 금융자산을 팔든지 땅을 팔든지 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순이익이 갑자기 확 올리니까. 그거 ROE를 계산하는 게 뭐야? 자본 나누기,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밑에 거가. 분자가 위에 거지. 그러니까 위에 게 커버리면 밑에 게 숫자가 굉장히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순이익률을 보지 말고 영업이익률 보는 거잖아. 영업이익률이 나가리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봐서라도 좀 깔끔하지 않는 회사다. 왜? 바로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순이익률에 속으면 안 돼.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니까. 마이너스 나가리 16%, 8%. 근데 이게 한 번만 나가리 될수 있으니까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만 보고 그냥 회사를 걸러내면 굉장히 좋은 회사도 이상하게 서칭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 위주고 홈페이지도 한번더 보고 사업 설명서도 한번 더 봐야 돼. 그래야 안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다 봐야 된다. 섹터 분석. 섹터는 뭐 PR 포워드 PER 한번 볼까? 포워드 PER 노버렉스는 11, 건강관리 47. 건강관리라고 보면 안 되고 소비재 쪽으로 가 있는데 코스닥은 18.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지. PBR은 얘들은 자산이 별로 없으니까 노바렉스 2.6. 코스닥 평균이 2.7이네. 그거보단 낮다. PE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했으니까. ROE는 노바렉스 12. 코스닥 5.8. ROA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 통과. 자, 지분 현황. 자, 요거 보고. 권석형. 패밀리 분들이 20%, 한몇 프로가 이거 가지고 있고, 민법 KB 자산 운용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네요. 지분 변동률 플러스잖아, 이거. 맞지? 5.19에서 5.45가 되면, 얼마야, 이거? 9억 9천치 샀네. 10억 치 사고, 8억 치 사고. 최근에 9월 14일 날, 얼마에 샀노? 4만 1천에 샀네. 지금 얼만데? 3만 7천에네. 아, 오케이. 얘들보다 우리가 지금 사면 더 싸게 산다. 기간보다 더 싸게. 기간보다 더 싸게 산다. 맞지?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네. 맞네. 무조건 사야 되겠네. 맞지? 요렇게도 볼수 있고. 자, 그러면 10% 이상. 자, 5% 이상. 국민연금, 신용자산운용, KB자산. 얘들 평균 보유주식이 49만 주인데 얼마야? 없네. 요거는 신용자산운용은 0.01%를 처분했네. 1000주 팔았네. 1200주. 장내 매도, 장내 매수 이렇게 돼 있다. 기타 주주는 뭐볼거 없고, 자, 임원들이겠지.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마무리 질게요. 자, 아, 이거 배고프노. 자, 마무리 해보자. 자, 요거는 17년부터 18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때까지가 진카 나가리가 뭐 이것되고 진카라 보면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쭉 우상향, 영업이익도 우상향, 부채 비율 지금 80%지만 뭐 나쁘지 않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PR 10 초반대, EPS 올라가고, 뭐 뭐야 배당금은 0. 한1% 정도, 순이익 1% 정도, 그게 얼마 한 200원 정도 보험대, 순이익의 10%에서 18% 정도를 배당으로 준다. 배당 성향이 순이익의 18%, 그걸 주식 수만큼 나누면은 200원이 돼. 순이익이 16%를 200원. 계산해보라고. 여기 있잖아, 순이익. 92억이잖아. 92억 나누기, 그때 몇만 주겠노? 900만 주. 아, 16%. 92억이 16%, 한번 10% 하면은 15억 치를 나누기 900만 주를 하면은 200원이 된다고. 되겠지? 될 거야. 계산하기 싫어. 자, 영업이익률은 내가 계산했을 땐 11%, 요번 3분기 순이익률도 한10% 정도 나왔고, ROE는 내가 계산했을 때 16%, 그래서 부채 비율은 80% 나왔고, 간단하게 유보율을 계산한 법을 내가 몰라가지고 이걸 참고하는데, 나중에 유보율 계산한 법 알면은 내가 계산해야 되겠다. 2000% 잡고, PR은 내가 계산했을 때 11%. 그거 보통 영업이익률로 계산하는 법 있잖아. 어떤 분은 순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순이익 145억 나누기 그뭐 시총 하기도 하는데, 영업이익이 더 나을 것 같아. 영업이익으로 시총을 나누면은 PER이 나오겠지. 가치. 그러면 그게 한 11배 정도 나온다. 250억 정도 잡았거든. 250억 정도 잡고 34. 3400억. 3400억 나누기 250억. 는 13, PER 13 정도. 그 영업이익률로도 13 정도. 그러니까 적당히 받고 있는데 미래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지으면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면은 5가 모르는 점수, 그냥 모르는 회사는 5.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점수. 자, 가지고 싶은 거에 나는 8을 줬고, 왜 그러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재, 나는 소비재를 항상, 소비재는 안전빵이거든, 안전빵. 그러니까 이게 약은
감기약은 항상 말하지만 먹고 감기 나으면 안 먹는다니까?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먹잖아, 한 달치? 안 먹고 눈이 침침해지면 그래서 그런갑다 싶어 또 먹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먹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약을 안 먹는다. 이거 건강기능식품 안 먹는다니까? 이거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계속 R&D 연구 개발하는 회사는 무조건 그 중에 하나가 히트 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그래서 난 8점 줬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다. 돈잘 뽑아가냐? 항상 말하지만 R&D 투자 이만큼 하고, 지금 36개 정도 개별 인증 그 품목이 있는데, 개별 인증 뭐라카노 그거 하여튼 그거 있는데, 개별 연구 인증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한 100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계속 꾸준히 이때까지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단일 회사 중에서는 최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미래도 그렇게 할 거지. 그러니까 뭐돈잘벌것 같다. 지금인가? 지금이 제일 쌀것 같다. 싸냐? 적당히 받고 있는 것 같다. 요게 그렇다고 막 너무 싸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적당한 PER 정도 받고 있는데, 가치주로서, 성장주로서는 싸다라고 볼수 있지. 자, 경영자는 약사 출신의 CEO로서 인터뷰 자료, 그 역량, 내가 자료 참고해 놓을 텐데, 그거 보면은 기술력, 자기 선에서는 기술력을 이렇게 계속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데,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더 새롭게 나가는 거는 나에 대해서는, 내 CEO에서는 아니고 차기 CEO에서 그걸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때에서만큼은 기술력으로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겠단 말이잖아. 그럼 걱정 있나? 걱정 안 하지. 그래, 부채율 80%에 뭐 유보율 3000%, 원가도 얼마 안 들어가고,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처럼 직접 만들어주는 거니까 괜찮다.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만들려고 계속 한다. 그럼 또 5성 공장, 4 공장 나오니까 괜찮다. 그래서 ROE는 16%가 나왔는데, 점수는 3으로 계산하면 3, 55, 3, 6, 18이니까 3, 6점. 영업이익률은 11%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4점당 1점을 하면은 4, 3, 12. 그래서 3점. 총점 53점으로 8을 나누니까 6점, 6점. 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왔다. 위험한가? 이런 게왜 위험하지? 뭐, 이렇게 위험할, 아, 그게 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먹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 이래 되면은 위험하겠다. 그래 되면, 아니,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될 때. 그때는. 그런 건 웃자다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주가가 확 떨어지면 사야 될 때. 그런 게 많이 발생되면 그때 사야지. 그런 게몇번 나오겠노?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던 회사인데 그래 나 된다라는 거는, 그게 그냥 진짜 마른 땅에 그냥 뭐야, 그거 도로가에 시멘트 아스팔트 가다가 보면 중앙선에 풀 이파리 나듯이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그냥 걸리는 그런 거라 봐야지. 자식에게, 이거는 자식에게 충분히 물려줄 수 있는,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오래 살라고 하면은 이런 거 먹게 돼 있다니까. 건강기능식품 안 먹고는 지가 안 가면 병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전에 관리한다니까. 가면 무조건 이게 어떤 것 중에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걸리면은 이 회사는 뜬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매출만 이런데, 이게 글로벌로 나가는 순간, 한국산 그게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 타는 순간 화장품처럼 매출이 작살날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돈을 버나? 건강기능식품, OEM, ODM, 그리고 기술 개별 연구, 그런 것들. 네, 감사합니다.